그 주어를 갖다가 함부로 생략할 수 없다라는 걸 갖다가 지금 설명을 갖다가 했는데, 그 TTS로 설명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이렇게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좀더 충분히 한번 얘를 들어가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영어에서 주어를 생략할 수 없다는 걸 갖다가 설명하기 위해서 우선 영어식으로 한번 이렇게 세 개의 단어라고 합시다. 세 개의 단어라고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보시면 지금 볼펜이 있고 휴지가 있고 접시가 있죠. 자, 그러면 영어에서는 얘는 얘를 이렇게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됐어요. 얘는 얘를 이렇게 한다. 자,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휴지는, 아니 휴지는 이래, 아 미쳤구나. 볼펜은 휴지를 담는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겠죠. 볼펜은 휴지를 담는다, 이런 식으로 해석됩니다. 자, 한번 바꿔볼게요. 이렇게 바꾸면, 자, 볼펜은 접시를 닦는다, 그렇죠? 깨끗하게 닦는다, 뭐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겠어요. 자, 요거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휴지는 접시를 쓴다,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러니까 영어에서는 일단 앞에 있는 녀석이 무조건 주어가 돼요. 자동으로 주어가 돼요. 얘는 얘를 이렇게 한다 라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 딴에는 한번 주어를 생략한다고 한번 생략을 해보자는 거예요. 얘를 생략을 해요. 자, 생략을 하면은 우리 상식으로는 접시를 쓴다, 뭐 이런 식으로 돼야 될것 같은데, 주어는 빠졌으니까. 아니, 얘는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주어를 생략해버린 순간 휴지가 주어였는지를 모르고 얘들은 앞에 있는 게 무조건 주어가 된다니까요. 자, 그래가지고 볼펜이 뭐 이렇게 누워 있다랄지, 그쵸? 볼펜이 납작하게 퍼질러 있다랄지, 이런 식으로 뭐 얘는 뭐하고 있다, 혹은 어떤 식으로 간다, 이런 식으로 바뀌어요, 뜻이. 아시겠죠? 자, 뭐 이렇게 한번 또 바꿔볼게요. 자, 역시나 원래 이게 이렇게 있었는데 주어가 생략됐다고 쳐봅시다. 근데 생략됐다고 되면 우리 영어식에서는 생략됐다는 걸 모르고 그릇이 뭐 뾰족하게 서 있다, 이런 식으로 뜻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영어에서는 그 뭐시냐, 주어를 갖다가 함부로 생략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